주식시장은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 넘게 떨어졌는데 해외 악재가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함께 주식을 팔았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주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자, 장 초반에는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2% 넘게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38% 떨어진 2,332.59에 장을 마쳤는데요. 어제보다 소폭 하락하며 출발한 코스피는 오후로 갈수록 낙폭을 키우면서 결국 2,33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국외에서 발생한 악재에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현재 유럽 국가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스페인과 영국에서는 추가 봉쇄를 검토 중인 상황이고요. 틱톡 인수를 두고 중국과 미국의 긴장감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미국의 추가 부양책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96억 원, 7,695억 원 순매도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가 홀로 9,921억 원 순매수하면서 저점 매수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2.8% 떨어진 842.72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외환시장 움직임은 어땠나요? 네, 증시가 약세를 보인 것처럼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올랐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7원 오른 1,165원을 기록하며 7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개장을 앞둔 미국 선물시장은 3대 지수가 혼조세인데요. 다우지수는 0.37%, S&P500은 0.25% 하락 중이고 나스닥은 오르내리더니 0.02% 오르며 거래 중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